이번에는 처음에 로그인을 하셔서 이베이와 파이콘넥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넣으시고 시큐리티 코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네 자리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셨으면은 브라우저를 다 닫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대소문자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소문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이베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셋업 이베이 아이디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커넥에서 진행한 인큐베이션 코스의 일환으로 파이커넥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베이 리스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계신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어드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패스워드 넣으시고 이 안에 있는 시큐리티 코드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매번 변합니다. 여기서 대소문자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아래 글자 4개를 그대로 넣으시고 로그인 하십시오. 일단 로그인 하시면 혹시 로그인이 잘못되시면 브라우저를 끄시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시는 곳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 컨피규레이션 가셔서 셋업 이베이 아이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베이 아이디가 셋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authentication on eBay 사이트로 가셔서 여러분의 eBay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으시고 사인을 하십니다. 사인하시면은 grant application access가 돼서 FireConnect 소프트웨어와 여러분의 eBay 아이디를 직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매번 할 필요가 없고요. 1년 반 동안 한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I agree 하시고 알고리 하시면 다시 파이커넥 소프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이베이 아이디와 이 토큰이라고 해서 이베이에서 주는 키가 받습니다. 그리고 expiration은 이제 2014년 10월 23일까지 1년 반 동안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먼저 인벤토리로 가셔서 아이템으로 가셔서 이제 상품 정보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는 상품의 기본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고 싶은 제품의 기본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베이 리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 리스팅이라는 건 곧 이베이에서 상품 등록을 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가시면 New 아이템을 클릭하십니다. 이 New 아이템은 컬러 사이즈가 없는 제품을 올릴 때 쓰는 겁니다. 컬러 사이즈가 있는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비디오에 알려드리겠고 처음에는 이렇게 New 아이템을 클릭하십니다. 그럼 아이템 코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아이템 넘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템 넘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논 카메라를 판다. 그러면 이제 CAN 그죠? 그 다음에 뭐 550D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셜 캐릭터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18자까지고 영문 레더나 번호가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스페셜 캐릭터 중에서 오직 하나 대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시 만약에 대시가 필요하시면 넣을 수도 있고 CAN-550D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이나 스타나 뭐 퀘스천 마크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AN-550D 그래서 요 아이템 코드 즉 SKU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 코드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 있죠. 타이틀은 80자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
500D라는 제품을 디지털 카메라, 그죠? 그 다음에 뭐 DSLR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더 뉴스가 있습니다. 80자까지 뭐 10메가픽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여러분이 뭐 ETC, 지금은 카테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ETC라고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 타입은 꼭 스타트로 놔두세요. 이 스타트로 놔둬야지 우리가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이 보통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인벤토리 숫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컨트롤에서 뭐 show your i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weight은 뭐 넣어주시면 좋죠.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gular price도 아직 이게 eBay price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게 MSRP죠. manufactured suggest retail price 하는 건데 이런 걸 넣어주시면 필요합니다. 이런 게. 그리고 sale price는 우리가 700불에 팔겠다. 그죠? 아직 요게 요 가격이 reference 가격이기 때문에 eBay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는 도움을 주는 가격이고 purchase last cost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제품을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즉 여러분의 supplier한테서 받아오는 가격이 얼마냐 그걸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만 쳐주면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일단 세이브를 해가지고 create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tem was inserted 나오는데 이게 아이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안 나오면 아이템이 안 만들어진 거고 여기 세이브 했다는 얘기는 아이템 크리에이션 되고 또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이브하는 동시에 아이템이 만들어지면 밑에 아까까지는 안 보이던 칸이 보입니다. 여기 디스크립션에 나오죠. 디스크립션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 제품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뭐 많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넣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이 코스트는 손님한테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에 사서 얼마 팔 것인지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가격입니다. 쭉 내려가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여기에 이미지를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지는 뭐 10개까지 좀 올릴 수가 있는데 보통 suggest 이미지 사이즈는 800 곱하기 800 혹은 뭐 800 곱하기 600 혹은 이제 처음에 이게 가로 없고 이게 세로입니다.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는 600 곱하기 800 이렇게 긴 게 되죠. 아니면 맥시멈 1000 곱하기 1000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1000까지 1000 1000 픽셀 넘어가면은 이게 페이지 한 장에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유념하셔야 될 게 한 그 이미지당 300KB 그죠? 0.3MB죠. 그러니까 300KB가 안 넘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넘는 게 좋냐면은 업로드 하실 때도 이게 속도가 빠르고 손님들이 즉 바이어들이 다운로드 할 때도 이게 너무 1메가씩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게 300KB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픽셀 그 크기 사이즈 줄이고 퀄러티를 줄이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퀄러티도 한 80% 정도 사용하시면 그 파일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죠. 크기가 안 줄어드는 대신에 픽처에서 이제 요거를 가져오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브라우저 하시면 그죠? 브라우저 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픽처 중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USB 메모리나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캐비넷 하나 타려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죠? 그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업로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러면 이제 사진 한 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는 꼭 디스크립션 올리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는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안 하면은 이 정보, 디스크립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클로즈 하시고, 클로즈 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꼭 설치를 해보셔야 지금 현재 든 제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CAN550D 캐논 디지털 카메라는 여기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View Product Picture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이제 캐논 카메라 아니고 캐비넷 사진을 올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마켓플레이스로 갑니다.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이베이 리스팅 매니지먼트 가시게 됩니다. 이베이 리스팅 매니지먼트 가시기 전에 꼭 여러분이 이베이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은 이게 액티베이션 안 되고, 먼저 이제 이베이 리스팅 매니지먼트 가시기 전에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게 템플릿을 이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베이 컨피그레이션 가셔서 여기 이베이 템플릿 가시면 베이지 템플릿이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베이지 템플릿 중에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 이 그림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뭐 네 개가 있으면 꼭 네 개를 넣으셔야 되죠. 이렇게, 그죠? 두 개밖에 없다면 두 개 이렇게 넣으시고, 네 개 이상이면 요거 선택을 하면은 이제 샘플로 세이브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베이 올라갈 때 이베이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 이 프리뷰에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품을 사진을 여러 장 슈퍼 사이즈로 무료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 사이즈로. 그리고 네 장 넘어가도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이베이 리스팅 매니저먼트 가십니다. 이제 템플 셋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지금 아무런 지금 리스팅 종류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뉴를 누르셔서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이베이 아이디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베이 아이디 클릭 안 해주시면 이 이베이 아이디로 물건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기억나시죠? 이 SKU 넘버를 CAN이라고 만들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꼭 클릭을 해주셔서 여기 있는 정보를 불러드려야 됩니다. 클릭을 하면, 클릭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죠. 타이틀이나 사진도 없고 디스크립션도 없죠. 자, 없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게 리프레시가 되면서 타이틀 맞죠? 타이틀 들어오고 디스크립션도 들어오고 사진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링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타입 해가지고 세이브하시면 절대 이 정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꼭 클릭해서 들어오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일단 타이틀 들어왔으니까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을 해주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테고리 선택을 하시면 셀렉트 하십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우리가 파는 것들이 지금 그렇죠? 카메라. 그럼 카메라 포토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가 이제 이베이 카테고리인데 내가 파는 제품을 정확하게 맞는 카테고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 포토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포토 엑스셀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 컨택을 하면 이 화살표 있는 거는 끝까지 다 나오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이 화살표가 없습니다. 이게 최하위 단계의 서브 카테고리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done 하시면은, 그죠? 요, 카테고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만드신 다음에는 꼭 필히 세이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스텀 스페시픽 상세 정보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요 다음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아이템을 만들고 이베이 리스팅에 올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아이템에서 저희가 사진이 없어서 잘못된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캐논 550D라는 제품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이 없었던 관계로 잘못 올렸는데, 이거 바꿔보는 걸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템의 기본 정보와 사진은 인벤토리 밑에 아이템으로 가셔서 이 제품을 킨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예, 여러분의 컴퓨터나 USB 메모리 안에 있는 사진을 원하는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 하면은 지금 사실 안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뀐 겁니다. 왜냐면 캐시 메모리에 지금 옛날 사진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리로드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예, 제대로 된 사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사진이 하나가 아니고 더 많은 사진이 있으시다면 차례대로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업로드 해주시고 또 세 번째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고 또 네 번째 사진도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개 사진이 올라갔고 다시 세이브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이베이 리스팅 매니지먼트, 즉 이베이의 상품 등록을 하는 리스팅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CAN-550D라는 이 제품을 이제 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베이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 이베이 스큐, 즉 아이돔 스큐로 지금 아이돔 코드를 클릭하셔가지고 기본 정보와 사진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캐레고리를 가셔서 원하시는 캐레고리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꼭 한번 세이브를 하셔야 된다겠죠. 그래야 커스텀 스페시픽, 즉 상세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자, 타입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SLR 타입이죠. 브랜드가 캐논. 브랜드가 없으시면은 뭐 만약에 언브랜디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카테고리마다 다 다릅니다. 상세 정보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모델 넘버는 뭐 550D라는 제품을 넣어주시고 MPA는 Manufacture Part Number입니다. 또 뭐 550D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메가픽셀은 뭐 스펙을 보시면 뭐 10메가픽셀인지 압티글즘은 뭐 8X인지 이런 거 좀 아셔야죠. 번들 아이템은 뭐 케이스나 백 혹은 액수저벨 이렇게 아니면 렌즈 뭐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렌즈가 좀 하나 들어가 있죠. 매니팩처 원티는 뭐 예스냐 노냐. 컨트롤 매니팩처는 뭐 그죠 재팬이고 스크린 사이즈 이런 거 뭐 3.5인치 이거 넣어주시고 컬러는 뭐 이것도 블랙 하신 다음에 꼭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돼요. 떠나시기 전에 이 화면에 떠나시기 전에 그리고 이 파일 커넥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팝업 윈도우가 enable 되어야 됩니다. 팝업 윈도우가 allow 하셔야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뜨는 겁니다. 팝업 윈도우가 안 뜨게 해놓으시면 뜨지가 않습니다. 세이브 하시고 밑에 바가 끝까지 올라가신 걸 보시고 네, 끝까지 올라갔죠. 그럼 세이브 된 겁니다. 그럼 클로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컨디션에 가셔서 이 제품이 뉴인지 그죠? 뉴 아더 뉴인데 뭐 아더 컨디션이 있을 수 있죠. 매니팩처 리퍼비시라든지 이렇게 유스던 이런 거 선택해 주셔야 되고 현재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팔기 위해서 뉴라고 지금 하겠습니다. 네, 클로즈 하시고 자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포스트네 오토메이션이나 멀티베이션은 지금 스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옵션을 파실 건지 픽스드 프라이스로 파실 건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픽스드 프라이스 파시면 7데이 안에 끝나고 퀀터티를 미니멈 한 개 이상 넣어줘야죠. 그 바이 나우 프라이스 우리가 판매를 원하는 가격은 뭐 499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빨간 글씨는 요 핑크색 글씨는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인벤토리 잔고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MSRP가 뭐 아니면 파는 가격이 700불이다. 이건 코스트가 우리가 사온 가격, 그죠? 바이언트는 보이는 가격이 아닙니다. 500불이고 웨이트는 5파운드 정도 된다. 이렇게 이미 기본 상세 정보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코스트가 500불인데 499불에 팔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699불에 팔겠다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디스크립션과 픽처는 이미 이제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또 세이브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뜨셔서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면 꼭 세이브 해주십시오. 세이브 하신 동시에 아까 봤던 커스텀 스페시픽 셋이라는 게 나오고 또 셋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넣었던 정보가 지금 정확하게 세이브가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픽처가 아까 네 개를 넣었는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처음 제품을 만들 때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네 개이기 때문에 유치 from inventory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가지가 그 네 개인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하나씩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프리셋이라고 해서 각 항목당 프리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스터 프로파일한 거와 그걸 섞어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베이직 스킬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넣고 또 다음에 나오는 비디오에는 저희가 프리셋하고 마스터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리스팅 업그레이드에 가시면 에디터 디테일 가시면 현재 갤러리가 무료입니다. 갤러리란 거는 첫 번째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갤러리를 선택하시고 세이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하시고 그죠? 그럼 갤러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쇼핑의 핸들링 가장 쉬운 방법은 플랫입니다. 플랫. 그 다음에 쇼핑 서비스는 UPS가 될 수도 있고 USPS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USPS로 쇼핑할지 UPS로 쇼핑할지 모른다고 스탠다드 플랫웨이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00 넣으시면 곧 프리 쇼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도메스틱 핸들링 타임을 넣으시면 원 비즈니스 데이를 넣어주시고 이제 또 인터내셔널도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 가신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플랫웨이 쇼핑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정도는 그래서 50불이다 그죠? 좀 무거우니까 30불 캐나다 정도는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합니다. 물론 유럽도 많이 쇼핑하는데 당장은 일단 뭐 도메스틱에서 세팅하고 인터내셔널 캐나다 정도는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물론 캐나다는 보통 무료로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쇼핑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랫웨이 스탠다드 플랫웨이 00 넣죠. 프리 쇼핑이 되는 거고 꼭 도메스틱 핸들링 타임을 원 비즈니스 데이 즉 지불을 받은 다음에 24시간 안에 보내겠다는 얘기죠. 투 비즈니스 데이는 이틀 안에 그죠? 여기 여러분이 이제 자신 없으면 투 비즈니스 데이 하셔야 되고 인터넷 쇼핑은 뭐 플랫웨이트 캐나다 스탠다드에서 50% 30%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쇼핑 핸들링 처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만약에 택스를 받으시면 여기에 캘리포니아만 9% 받겠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페이먼은 페이팔 이메일 애드레스 여러분의 이메일 애드레스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불을 받는 거죠. 이게 딴 사람 이메일 넣으면은 지불을 못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페이팔의 주소 여러분의 소유의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페이팔의 이메일 주소는 즉 어카운트 넘버를 라는 거죠. 이렇게 넣고 또 리턴도 억셉트 해야 됩니다. 최소 머니백에 14데이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ship to location은 ship will not ship local pickup은 지금 shipping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클릭하면은 will ship to my home country 즉 미국이겠죠. 미국이고 to the following locations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는 지금 세팅했기 때문에 캐나다 넣어주시고 자 여기는 state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90015 여러분의 물건이 갖고 계신 장소 사무실 장소 웨어하우스 장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끝났고 세이브 하시면 그렇죠? 세이브 하시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잘 되어져 세이브 하셨는데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다시 맥슈어 돼서 다 넣으신 다음에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리뷰 이베이 누르시면 대충 우리가 아까 정한 첫 번째 비디오에서 정한 비디오 같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화면에 사진이 이렇게 4장 들어가고 클릭하면은 이제 슈퍼 사이즈 뷰라고 해서 이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슈퍼 사이즈 뷰를 이렇게 팝업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걸 클로즈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제품을 만약에 안 보이시면 설치하시면 다시 또
다시 또 보이고요. 여기서 verify를 해봅니다. 이게 과연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에러가 나면, 여기 빨간 글씨가 나면은 못 올립니다. 현재 지금 에러가 안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verify add item 해가지고 listing number, 아직 넘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verify 중이니까. 그 다음에 전혀 에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나올 하면 이게 바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는 제품이 아니면 서밋 나올 누르시면 안 됩니다. 꼭 파시는 제품 올리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롤렉스 시계를 올리시는데 바이 나우를 뭐 200불, 100불 이렇게 올려서 올리시면 당장 팔립니다. 몇천불짜리 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시고 꼭 팔리는 가격에,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의 가격을 제대로 넣으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샘플 한번 서밋 나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밋 나우를 해버리면 자, 이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베이 연결된 파이커넥 시스템에서 바로 이베이로 물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팅 핀 제로고, 지금 이 번호가 리스팅 넘버죠. 이베이 아이템 넘버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이템 넘버 혹은 리스팅 넘버 얘기하는데, 이게 고유 넘버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베이에 바로 가서 지금 현재 이 제품이 올라갔죠. 그죠? 현재 이 제품이 좀 올라간 것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잘. 근데 이제 지금은 테스트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팔리면 안 되죠. 699불은 뭐 엄청나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팔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내리고 싶으시다 그럴 땐 여기 보실 때 View eBay Active Count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올리신 이 제품에서 Active Account, Active Count에서 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 올라가 있는 리스팅이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5월 2일 2013년 9월 17일 날 9시 17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끝나게 돼 있죠. 이거를 엔드 하면은 엔디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판매를 지금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팔 수가 없게, 팔면 안 되니까. 현재는 지금 판 제품이 아니라 지금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서치를 해보면은 이제 액티브 카운트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뭐 5분 10분 지나면은 이 제품이 끝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죠? You ended this listing이 나옵니다. You ended. 벌써 끝난 거죠. 끝난 거기 때문에 강제로 종료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팔리진 않습니다.